그중 한국과 가장 인연이 깊다는 프레슬라 씨. She's crazy about Korea. 14살 때 한국 드라마를 접하고 한국을 알게 됐다는 그녀는 현재는 슈퍼주니어 규현 씨의 열혈 팬이라고 합니다. 슈퍼주니어 커너예요. 여기는 다 습규현 관련된 이게 다 한국어 책이에요. 대단하십니다. 2년 동안 독학으로 한국어를 공부했다는 그녀. 예, 한국에 대한 사랑은 식성까지 바꿔놨는데요. 저는 어떤 친구가 김치. 생일 때 이거는 줬어요. 왜냐면 나 김치 너무 좋아하거든요. 맛있겠다. 김치, 고추장에 이어 그녀가 꺼내든 것은 아빠가 하고 엄마는 차를 너무 좋아해서 이거 유차를 항상 마셔요. 바로 한국의 유자청입니다. When you eat oily food, yeah, it's good for digestion. 한식 요리 실력도 수준급인 그녀가 가족들을 위해 준비한 저녁 식사는 김치볶음밥. 아니 그런데 밥에다가 유자청을 넣어요? So in Thailand, when they cook the fried rice, they add pineapple in to make it like smell nice and fragrant. So I think maybe I can, you know, add the Korean, you know, 유자 and make it smell nice too. 색다르겠어요. 유자청의 새콤한 미 김치볶음밥과 만나서 맛의 풍미를 더한다는 건데요. 가족들의 표정을 보니까 프레슬라표 볶음밥 성공인 것 같습니다. 유자차와 함께 먹어주면 더욱 금상첨화겠죠? 다음은 싱가포르의 대표 후식 녹두 스프인데요. I put this with the citrus fruit smell and taste nicer. 벌꿀을 함유한 유자청을 넣어서 가족들의 건강과 맛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았습니다. Putting in kimbap, sesame oil or something. Maybe I'll put it outside. Maybe it'll be like more fragrant and. 한류와 함께 싱가포르에서는 한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최근 이런 강연이 많이 열린다고 하네요. 굉장히 열기가 있고 아주 그 배우려는 열의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유자청의 색다른 변신은 계속되는데요. 피망을 섞어 양념을 만든 후 생선찜 위에 올려주면 생선의 비린 맛을 없애고 담백한 맛은 더 살릴 수 있는데요. 완성된 유자 도미찜. 아 맛있겠네요. 맛이 어떨까요? Very nice, surprising taste. This can sell in Singapore very well. 짱! 천연 비타민인 한국산 유자청은 싱가포르 매장 곳곳에서 쉽게 만나볼 수 있는데요. 그 인기에 힘입어서 작년 한 해만 세계 수출 금액 434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각국의 특성에 맞게 벌꿀 함량을 달리하면서 철저한 위생관리를 한 것이 그 인기 비결인데요. 중국에도 유자가 나오고 일본에도 유자가 있는데 한국 유자의 향을 그 맛을 따라오질 못합니다. 네, 뭐 유럽이라든가 이제도 뭐 남미 뭐 이런 데까지 진출을 하려고 좀 많은 각국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는 K-푸드. 네. 한국의 맛과 문화가 더욱 널리 알려지길 바랍니다. 아, 부드럽습니다. 예, 우리도 먹어보지 못했던 우리 음식의 퓨전. 굉장히 맛이 궁금합니다. 그랬었죠. 네, 그리고 자랑스러운데요. 자, 그리고 전 세계 어린이들을 돕기 위한 2013 희망TV SBS 올해도 계속되는데요. 15일과 16일 이틀 동안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저희 모닝와이드에서도 함께 희망을 나눌 예정이죠. 네, 오늘은요. 네. 배우 오유나 씨가 아프리카 모잠비크에서 하루 한 끼를 위해서 벽돌을 만드는 어린 형제들을 만났습니다. 그 특별한 만남을 지금 시작합니다. 아프리카 남동부에 위치한 모잠비크. 수도 마푸토에서 하늘길로 1시간 반, 다시 차길로 1시간을 달려 벽돌 마을로 향합니다. 마을 이름대로 벽돌을 만들어 파는 것이 주된 생계수단인 이 마을에서는 주민들 대부분이 벽돌을 만들고 있습니다. 만드는 과정이 힘들고 벽돌을 나르는 작업이 험해 어른들도 벅찬 일입니다. 마을 안쪽 높은 절벽 아래에 한눈에 봐도 앳돼 보이는 아이가 눈에 띄었습니다. 아유. 이름이 뭐야? 나. 몇 살이나 됐을까요? 몇 살이에요?
나노는 마을에 몇 안 되는 어린 노동자입니다.